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입니다. 아, 공중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집 주변이요, 집 주변. 집 주변인데, 이제 집을 슬슬 만들 예정이라서, 그거에 필요한 그 염료들을 모으기 위해서 조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좀 필요해서 이 빨간색 꽃을 구하고 있어요. 얘네가 원래는 그 뼈가루로 채취가 가능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 이게 꽃 윗부분에 그 뼈가루를 쓰면은 추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사가 되는 개념으로 나오는데, 그게 되면은 좋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계속 구해다가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집에 제가 유리를 좀 구워놨거든요. 어헛. 아, 저 사이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저 위에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도 유리가 있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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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 다 있습니다, 유리. 제가 다 구워놨어요. 일단, 한번 봅시다. 꽃을. 복사가 되나? 뼈가루를 해가지고, 이거 원래 위에다가 놓으면 하나 더 나오거든요? 나온다. 아, 이러면은 굳이 힘들게 구하러 갈 필요가 없겠네요. 마침 보라색을 만들어야 되는데 빨간색이 좀 필요했어가지고 이거를 캐오긴 했지만, 혹시 언젠가 쓸 수 있으니까 놔두고 변환 보라색 해서, 원래 이걸로 만들어도 되거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이게 조금 뭔가 좀 안 익숙해가지고 옛날 그 방식대로 아직도 크래프팅을 하고 있어. 뭐야? 뭐야? 누구 계세요? 뭐야? 어이? 야, 얘는 뭔데 투명색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냐? 이거 그거잖아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상인인데, 와, 엄청 시끄럽네. 아니, 나 갑자기 상자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소리. 프렌들리 크래처. 어딨어? 이게 이제 그 교환 가능한 거거든요? 에메랄드들을 사용해가지고. 야, 얘 한 마리 못 들어온다. 들어와! 야, 줄 끊었어! 넌 멀리 가가지고. 아니? 설마 저기로 들어간 거 아니겠지? 안녕. 야, 여깄다! 아니? 얘를 여기 딱 가둬놓을 수 있나? 그러긴 여기가 너무 넓은데? 이거 두 칸씩 쌓아놓으면은 못 넘어가겠죠? 점프가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집을 넘어가는 것도 문제잖아. 저는 일단 나중에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얘네는 어떡하지? 탈 수 있나? 타진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짓던 집이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라색으로 원래 데코를 하려고 그랬었더라고. 그래서 이왕 만들 거 조금 색감 있게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이드를 그 보라색으로 바꿔서 색깔을 주도록 합시다. 좀 그래도 한 가지 색깔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 쓰는 게좀더 예쁘니까요. 일단 유리로 건물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게 조금 더 좋아. 어차피 뭐 돌같이 꽉 막혀 있는 블록도 아니고 투명한 블록이면은 더잘 보이니까. 이게 아직 물이 안 빠진 상태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물이 이제 다 빠지면은 조금이나 예쁘게 보일 겁니다. 여기도 이왕 바꾸는 김에 바꾸자. 어차피 같은 방향에 놓인 곳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때 모서리 쪽은 남겨놓고 안쪽을 색깔을 바꾸는 거지. 여기 모서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합시다. 이렇게. 여기도 네 줄이니까 이렇게 세로로도 네 줄씩을 넣자. 이러면은 조금이라도 디테일이 살겠죠? 이렇게. 야! 비켜! 나한테 왜 이래? 저 오징어가 방해를 하네. 와, 개수 편한. 이게 아니면은 이쪽은 좀 투명 유리로 만들어서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해줘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유리가 텍스처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내가 지금 기본 유리를 안 들고 있긴 한데 기본 유리가 텍스처가 바뀌어서 굉장히 투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옛날같이 그 원래 좀막 기스가 나 있다 그래야 되나? 옛날 유리 텍스처는 좀 기스가 나 있는데 그건 투명해서 옛날에 그좀렉좀 줄이겠다고 옵티파인 모드 같은 거 깔면은 나오는 그런 유리 같은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채워도 될라나? 여기는 한줄 띄어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이게 조금 그 뭐라 그래야지? 각이 이상해가지고 이게 좀 너무 야매로 만들었더니 딱딱 안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도 좀 디테일을 살리려면은 좀 띄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어. 없애주고 여기로. 아, 이게 원래 바닥에서 딱 발을 딛꺽해야 더 빨리 캐지는데 자꾸 물속에서 캐니까 굉장히 느리게 캐지는 거 같네. 일단 제가 쓰는 곡괭이는 전부 다 효율이 좋은 애들이라서 원래 빨리빨리 캐지는데 이거 당연히 유리니까 실크터치로 깨야 유리 낭비가 안 되겠죠. 얘네는 게다가 또 염색된 애들이라서 하나하나 잃으면은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니 하나라도 아껴서 집을 만드는 데 써야 돼. 여기만 하면은 됐다. 이러면 이제 안에가 완벽한 그 갇힌 공간이 되겠죠? 야, 이게 나오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제 메인 집이 될 예정입니다. 유후! 자, 이제 안쪽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일단 내가 이걸 해놨거든? 이게 이제 소울 샌드가 아래 있으면은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오는 기능이에요. 반대로 마그마 블럭 같은 경우에는 물 아래로 끌어당기고 소울 샌드는 이렇게 물 위로 올리는 기능인데 이걸 이용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구조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들락날락 하면은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 훨씬 재밌을 거 아니에요? 저건 보고 독이라 금방 없어지니까 괜찮고. 일단 그러면은 이거를 좀 트랩도어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수용하지 말자. 이거 시야가 바뀌네. 트랩도어를 이렇게 한 층을 만들고 색감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숨 한번 쉬고. 이게 물방울 올라오잖아요? 이 물방울 안에 있어도 이 공기방울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지. 그리고 씨랜턴도 좀 활용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여기가 유리라서 뭐 안이 어두워도 딱히 몬스터 스폰이 안 되긴 할 텐데 그래도 어두운 거보단 나으니까 좀 이런 거 아낌없이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도 툭한 올리고. 근데 마냥 물속에서 생활하진 않을 거고 적당히 봐가면서 생활을 할 예정이라. 산소도 산소 채우고 여기도 한 줄 둘러주고. 됐죠? 그리고 이쪽은 소울샌드로 한번 채울 거예요. 한번 채운다 생각을 하고 얘를 이렇게 트랩도어로 양쪽으로 해주면은 이 공간 자체는 이제 빈 상태가 될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물이 차있어서 그런데 여기 있는 물을 어떻게 빼내야 될까? 자꾸 내 앞에 있는 게 퍼지네. 이렇게 여기 한번 물을 빼고 나서 해야겠다. 이거는 이 상태에서는 바로 못 빼겠네요. 이게 원래는 트랩도어 같은 거 놓으면은 여기가 이제 빈 공간이 됐었는데 이제 계단이나 반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을 이제 물로 채울 수 있거든요. 아마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 이걸 놔가지고 이렇게 됐나 봅니다. 나중에 이거 어차피 안쪽 스펀지로 물 다 없앨 생각이라서 물 다시 빼고 그 다음에 트랩도어 쪽은 물을 안 채우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이네요. 안쪽은 어차피 물로 채울 생각이라.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 아까 막는다 그랬죠? 막으면은 내가 만약에 이 물길을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집 안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는 물속으로 해서 들어오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자, 여기 이제 소울샌드로 막았고요. 이러면은 이제 만약에 물 안에서 들어왔을 때 딱 위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오기 쉽겠죠? 들어와서 집 안으로 들어오면 위가 막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집에 들어오면 됩니다. 나갈 때는 여기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나가면 돼. 이걸 뭐 레드스톤을 이용해서 뭐 열리고 닫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뭐 디스펜서 같은 걸로 물을 뱉고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여기를 또 어떻게 물로 막을 만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거는 고려해보면 될 수 있는데. 근데 디스펜서가 또 이 위치면은 또 비주얼이 좀 나빠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물을 안 빼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래도 침대나 뭐 이런 거를 다 놓으려면은 결국에는 물이 있으면 힘들어가지고 공기가 왜 채워지다 마냐?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물을 뺄 건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그냥 스펀지를 사용해버리면은 바로 무한물이 돼서 다시 차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공간을 이렇게 모래 같은 걸로 나눠서 물을 빼면은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그냥 빼는 것보다는 나. 스폰지밥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좁은 곳이라서 이런 거를 굳이 안 해도 됐었는데 이렇게 칸을 나눠놓고 하면은 스펀지를 놨을 때 무한물이 만들어질 확률이 조금 덜 하겠죠. 채우고 이제 위에 뚫린 부분이 없으니까 스펀지를 위에다 하나 딱 놓으면 물이 한번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울 방법이 필요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이쪽 부분은 그냥 적당히 모래 같은 걸로 씌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거는 지금 이 위에 쪽 부분부터 새는 것 같거든? 그러면은 이 위를 좀 살짝 막아놓자. 이게 물이 새지 않도록. 좀 나갑시다. 여기를 잠깐 이렇게 막아놓고 어차피 저 뒤쪽도 물을 빼야 되거든요? 여기는 하나 놔주고 이거는 그냥 캐도 됩니다. 이거 뭘로 캐든 속도 똑같아. 진짜 아무거나 캐도 돼요. 얘네는 이제 젖은 스펀지로 분류가 되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필요하긴 하겠네. 일단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히 횃불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 생각이라서 이런 광원 요소 같은 거를 사용해서 계단을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거에 적합한 아이템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건 이따가 보도록 하고 맞고 놓고 야 이거 좀 위에가 왜 지워지다 말았냐? 아 이거 스펀지 낭비가 조금 심한데? 그냥 괜찮아요 이 정도는. 얘가 이렇게 물이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라서. 이게 진짜 위에서부터 잘 지워주는 게 중요해요. 아래부터 지워봤자 무한물이 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다음. 여기 안에 왜 오징어랑 물고기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살고 있냐? 여기는 수족관이 아니고 내 집인데 오히려 물고기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집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보다 먼저 들어와서 사는 게 어딨어. 야 반칙이지. 오케이 지우고 이거 하나는 이걸로 줘. 이걸로 줘. 여기 왜 물이 다시 차오르는 거 하지? 됐네요. 니모! 여기 니 집 아니야. 저리 가. 물고기는 안 죽나? 여기 오징어는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 왜 이렇게 팔팔하냐? 팔뚝팔뚝 뛰는데? 다음. 여기. 여기. 여기 하나는 모래 해주면 안에 있는 물이 깔끔하게 사라져. 그냥 스펀지 놨었으면은 더 많이 놨어야 됐을 거야. 이 가운데 또 안 없어져가지고 무한물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 두 칸만 있어도 무한물이 계속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렉이 이거 모래 내려오는 이펙트 때문에 생기는 건가? 어, 죽었다. 미안해. 고인 아니었어. 애초에 내 집이야.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정리가 아주 쉽죠. 옛날에 그 저기 바다 신전 작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눠놓고 제거를 했어가지고. 물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바다 신전 자체가 워낙 넓으니까 이렇게 구역을 안 나눠놓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 다른 사람들 한거 보면은 아예 그곳을 다 모래로 채워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물을 다시 채워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에다 물을 놨을 때 물이 바깥으로 흐를까? 안 흐를 것 같아, 내 예상엔. 흐르냐, 설마? 안 흘러요. 좋아요.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직방으로 놓는 건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될것 같긴 하다. 뭐야? 왜 이래요? 야! 뭐야? 왜? 이거 원래 모래도 떠? 아니, 모래도 뜬다는 거는, 근데 그 금시초문인데? 오. 새로운 걸 알았다. 이러면 무화물이죠. 놓고, 이러면, 여기도 무화물.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래에서 올라왔을 때 이쪽으로 딱 나올 수 있겠죠? 조금 어두우니까, 쓰랜턴 이용해가지고, 빛을 좀 채우자. 여기 중간 부분이 좀 비어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놓고, 그렇지. 마침 밖이 어두워가지고, 광원을 체크하기가 쉽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밝아졌죠. 위에다가도 똑같이 이 위치에 놓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위가 저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칸좀 갭을 줍시다. 바로 위가 뚫려있는 부분인데? 너무 위까지는 설치 안 해도 되려나? 그냥 가운데에다가 이제 또 하나씩 놔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뭔가 좀 너무 영역이 3 곱하기 3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불편했어.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면 좀 괜찮겠죠? 하고, 위에 똑같이 이 위치에 있거든요? 이 위치에도 똑같이 또 놓으면 될것 같긴 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저 위로 올라갈 이제 방법이 필요해. 여기는 그냥 어차피 내려오는 공간이잖아요? 내려오는 공간이라서 여기는 솔직히 올라가는 공간 안 만들어도 되거든?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좀 필요하니까, 뭔가 계단식으로 좀 이쁘장하게 만드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뭘쓸 거냐면은, 유리, 글라스, 플레인, 이거를 사용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여기가, 한층 더 좀, 낮았으면 좋을 법 했겠다, 이게. 지금 보면은. 왜냐면 이게, 내려오는데 조금, 한 블럭 갭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다가 작업대나 창고 같은 걸좀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올라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얘네가 한
한 블럭 한 블럭에서 두 블럭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 블럭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계단식으로 만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한 블럭을 통째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적은 블럭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서, 야, 뭐야? 야, 밑에 빠지냐, 설마? 아니야, 근데 이거는 내가 가운데로 안 다니면 되잖아. 이거 가운데 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무슨 토관도 아니고. 아, 근데 이게 또 재미라면 재미지 않을까? 가다가 한 번씩 빠지는? 이렇게 하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죠? 아, 저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 저게 설마 걸릴 줄은? 일단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오면 나오고 나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지.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예뻐가지고. 여기. 여기 내가 나가기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를 일부러 깨놨어요. 나가려 그랬더니 저거 위에 길을 만들기 전까지는 못 나가더라고. 이렇게. 아, 밑으로 빠지지만 괜찮아요. 그 정도는 진짜 감내할 수 있어, 내가. 원래 멋을 위해서라면. 아, 여기 색깔이 좀. 나는 여기 왜 색깔을 안 바꿨대? 여기만 안 바뀌었구나. 내가 왜 여기를 안 했지? 바꿉시다, 이거.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 여기 끝에가 다 보라색이어야 되는데. 아, 나 떨어진 거좀 아까운데. 오케이. 와서 올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4개 계단을 먼저 만들고, 유리 더 필요하면은, 글래스 더 필요하면은 만들어서 계단을 만들도록 할게요. 나쁘지 않은데? 물속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원래 이렇게 그 둥근 모양의 디자인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물에 사는 생물 중에 하나를 모티브로 만들고 싶었거든? 그래서 얘는 원래 내가 해파리를 생각하고 만들었어. 해파리. 그래가지고 해파리 이렇게 몸이 있으면은 얘 다리도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를 좀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얇은데? 왜냐면은 저 스폰지밥에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해파리라고, 해파리. 근데 이거 좀 색감이 약하다. 두꺼운 블럭으로 교체를 해볼까요? 차라리. 아, 발 땅에 닿고 해. 이래야 빨라. 이게 물에서 그 아이템이 드랍됐을 때 바로 먹어지지 않고 좀 시간이 지나야 먹어져.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네. 녹화하는 그 프로그램의 렉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 먹어지더라고요. 보라색으로. 이러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마침 저기 해파리도 나오고. 해파리는 다리가 몇 개죠? 해파리는 다리 개수가 상관이 없나? 왜 오징어는 10개고, 문어는 8개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해파리도 뭐, 다리 개수가 있다면 있을 텐데. 그냥 무작정 얘네가 촉수라고 해서 그냥 자라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는, 오케이. 좀 다리마다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만들도록 합시다.
똑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도. 아니, 좀 괜찮아요. 저런 건 괜찮아. 아래가 다 파란색이어가지고, 보라색으로 시작하는 것보, 아니, 보라색으로 시작하는 게좀 나은 것 같은데. 오케이. 다리는 딱히 땅에 안 닿아도 됩니다. 이게 뭐, 어차피 바닷가에 걸어 다니는 애가 아니고, 그냥 물에 떠다니는 애들이라서. 다리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게 또 너무 많이 만들면은, 안 이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 뭐, 중앙 코어에다가 그물숨 쉬는 거를 좀 만든다던가, 그렇게 하면 이집 주변으로부터 반경에 생활할 수 있게 되겠죠? 숨을 쉴수 있는. 아래에서 봤을 때, 다리가 얼핏 보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파리의 다리가.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 조심히 올라가고. 빠지면 기분이 나빠요. 멀리서 좀 한번 봐봅시다. 오, 나쁘지 않은데? 적당히 또이 실랜턴이 밝기도 비춰져가지고 꽤잘 보여요, 다리랑.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런 거는 딱 스샷을 남겨놓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해파리집. 아주 좋았어. 나중에 또 해파리 같은 거 만들게 되면은 위에 왕관 같은 것도 씌우자. 그 보면은 왕관 같은 거 씌워져 있는 해파리가 꼭 하나씩 있거든. 이제 집에다가 이제 뭐 침대나 이제 그 상자나 크래프팅 그 제작대 같은 거좀 놓고 꾸미면 대략 완성될 것 같아요, 집이. 이번 편으로. 일단 그 저기 이제 메인 집하고 여기 그 위에 있는 이 창고하고 그다음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저 조그만한 섬에다가도 이제 상자를 좀 놨었거든요. 그거 이제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메인 집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침대도 일단 집으로 한번 옮겨가지고 세이브 포인트를 저 안으로 바꿔놓기는 해야 돼. 어차피 이제 계속 여기서 생활을 할 거라서. 이거 한 번에 다 정리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웬만한 거는 1차적으로 다 치웠거든요? 지금 전부 다 이제 저 집에, 해파리 집에 전부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지옥문도 옮길 거예요. 이거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여기서 이용 안할 거거든? 이거는 부셔주고, 이거를 그대로 집에 가져다가 설치하면 됩니다. 뭐, 지옥문을 만들려면은 이제 2 곱하기 5 공간이 필요한데 약간 애매하게 네 칸이어가지고 가운데다 만들기도 좀 그래서 이쪽에 계단을 하나 치우고 가운데다 여기 지금 가운데 코어 부분에다가 만들면은 딱될것 같아요. 이게 어디 지옥문을 집 안에다가 만들 만한 공간이 안 나온다. 일단 상자랑은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하나씩 있는 거는 제가 따로 분류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창고가 뭐 넣으려면 많이 넣을 수 있긴 한데 여기를 메인 창고 공간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창고용 집을 하나 더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 어차피 나중에는 여기를 엄청나게 활보하고 다닐 거기 때문에 일단 창고방 같은 거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하도록 하고, 여기를 채우고 옵시디언으로 이렇게 입구를 하나 만들어서 저 한쪽 방향을 그냥 막도록 합시다. 여기 막아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좀 흘러나오는 건 괜찮아요.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쪽 방향으로는 안 나와도 상관없어서 저 뒤쪽 방향으로 나오면 되니까. 이거를 아, 이게 또, 어마어마한 강박 때문에, 이 밑으로 해서 설치하고 싶은데? 얘네 지금 산호초랑 이런 거 들어있거든요? 피클 놓고, 깨고요. 깨고,
여기 어차피 공간 남는 거 좀 불편하니까 치우고 여기로 옵시디언 하면은 딱 맞죠? 저 이거 나는 이 시랜턴 빛을 딱히 가리기가 싫어가지고 어차피 여거 이 그 지옥문 키면은 여기도 빛이 있거든요? 이 자체만으로 빛이 있어가지고 딱히 상관없긴 하지만 이왕 하려면은 좀 딱딱 맞추는 게 좋다 생각해 나는. 이러면은 여기서 나왔을 때 높이의 변화도 없고 딱 좋죠. 여기는 이렇게 내가 자는 공간이고 그래서 바로바로 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상자는 뭐 나중에 써도 되니까 넣어놓고 들어가 봅시다. 원래 내 지옥 위치로 오나. 이게 좀 가까워가지고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문이 딴 데 생기면 또 따로 옮겨야 되고. 네, 바로 이어졌죠? 까 아니네? 여긴, 맞아요, 여기. 여기 상인도 그대로 있고. 이거 팩트 아이스를 파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그 얼음 송곳 바이옴에 가면은 그 얼음들을 아홉 개인가로 조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는 아직도 투명 상태네.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은 딱히 문제 없을 겁니다. 역으로도 다시 가보고. 나이스. 이러면은 뭐 지역문도 문제 없이 만들어졌고요. 위치도 딱 적절하다. 이왕이면 뭐 이쪽 위치에 해서 나오자마자 바로 침대인 것도 좋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집에 들어올 때 만약에 자러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 창고 정리하거나 그렇게 올라왔을 때 침대가 바로 있는 게 난 더 좋았고요. 아니면 나중에 이쪽 계단을 없애버리고 그냥 이쪽은 뚫어놓고 계단을 이렇게 옆으로만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뭐 당장은 쓸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계단으로 꾸며 놓는 걸로 하죠. 자 여러분 파라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이번 편은 집을 만들었는데 아직 뭐 집이 그렇게 뭐 디테일을 많이 살리지 않았지만 뭐 이 정도면은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 디자인만큼은 나온 것 같긴 하거든. 원래라면은 이제 여기 이제 층을 더 높여가지고 한 2층 정도로 쓰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높이가 생각보다 낮아가지고 이왕 만들 거면 높게 만들었으면 좋은데 얘가 또 산호초야니 바다가 수심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높게 만들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지만 일단 집은 여기로 해서 좀 생활을 해보도록 하고 이제 다음 편부터는 이제 다른 바다에서 만들만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생각해놓은 건 많거든요? 일단 뭐 여기 바다니까 배 같은 걸 좀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뭐 잠수함 같은 걸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뭐 바닷속에 있을 만한 생물 같은 거 이게 지금 우리가 해파리를 만들었으니까 뭐 고래 모양의 집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바닷속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조개? 조개 껍데기 같은 걸로 뭐 또 디자인해서 만들어도 되고 여러가지 아이디어 할 게 많으니까 혹시라도 뭐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도록 하시고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또는 트위치 팔로우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였습니다. 뿅!